아침이에요. 저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. 촬영 가기 전에 샵 가는 중인데 너무 차가 막히네요. 엉뜨는 진짜 필수예요, 필수. 전 아침에 밥 대신 거의 과일을 먹는 편이에요. 지금 샵에서 머리를 다 하고 촬영을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네요. 제가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 제 채널을 봤는데 진짜 너무 일상 그런 브이로그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제 그냥 하루 일상 브이로그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찍게 됐어요. 촬영장에 도착했어요. 제 메이크업 박스예요. 별빛이 내린다. 오빠. 브이로그. 오늘 촬영할 옷이에요. 겨울에 촬영은 이렇게 얇은 거는 안에서 촬영하고 두꺼운 거는 대부분 야외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. 드디어 촬영이 끝났어요. 촬영 브이로그도 많이 못 찍었어요. 이번에 룩북 촬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룩북에 대한 제 코디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또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옷을 바잉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요. 오늘 하루 정말 기네요. 촬영하기로 했는데 옷을 다 두고 와버렸어요. 그래도 나머지 찍을 거예요. 잘할 수 있지? 해볼게. 가도 돼. 맞아. 오빠 너무 추워요. 말도 안 나. 이 기분 보이나? 안 나. 자, 가볼까? 졸리지 갑자기? 여유로 찍을까? 난 이런 머리 이쁘던데. 반올림. 응? 반올림. 단무금이겠지. 어디 가지? 운동을 갈 거예요.
운동 가기 전에 카페 와서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운동 갈 거예요. 헬스장 가자. 짠. 저는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거예요. 감자게장 먹었다네. 아, 근데 그때 모자 쓰고 왔어요. 그래. 결론이 생얼이어서. 감자 한 나랑 고추 좀 주세요.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? 네, 더 많이 먹어요. 감사합니다. 럭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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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해서 얘기했지. 안녕히 계세요. 그냥 오빠가 사지. 아, 아쉽다. 형이 오빠 내가 살라 했는데. 내가 살게 이러다가. 아니, 내가 살려고 했었지. 진짜 와서.